단소를 부는 친구들 사이에 우리 민영대원의 얼굴도 보이네요. 자, 우리 오늘 단소 수행평가 보기로 했죠. 자, 그럼 누구부터 할까? 안 돼. 어제도 1번이었잖아. 오늘만은 안 돼. 자, 그럼 1번 최민영? 1번 최민영? 1번. 이런! 1번 넘어지라 수행평가라니! 1번 넘어지라 수행평가라니! 아, 시작한 것도 서러운데 왜 수행평가까지 1번이냐고요! 왜! 오늘의 탐구과제! 전 언제까지 1번만 해야 하나요? 어떻게 해야 키가 크는 거죠? 야, 안 그래? 키가 작아서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니야. 맞아. 나는 예전에 놀이동산에서 범퍼카를 탈 때 키 제한이 130이었나? 그렇게 됐는데 나는 125여서 못 탔었어. 아, 난 극장에 가면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화면이 안 보여. 아, 맞아. 야, 키 작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아, 맨날 수행평가도 먼저 보고. 아, 이게 무슨 난리야. 얘들아, 키가 큰 애들은 키 크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을까? 어? 그렇네? 그럼 키 큰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자. 재영아, 너는 키가 165라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키가 큰 거야? 나처럼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면은 너도 나처럼 클 수 있어. 같은 반 친구지만 키 차이가 많이 나는 민영 대원과 재영이. 아, 야, 강희진, 야, 너는 어떻게 그렇게 키가 커? 난 원래 우리 엄마가 키 큰데? 부모님을 닮아 키가 크다는 희진이. 아, 그런데 얘들아, 내 생각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키가 작아서 내가 키가 작은 거 아닐까? 내가 TV에서 봤는데 최영만 선수는 어렸을 때 키가 작았대. 제가 원래 중학교 때까지는 키가 작았어요. 근데 작으셨다면 얼마? 그때 한 평범했죠. 아, 중학교 3학년 때는 한 70 정도? 170? 예, 예. 아, 평범했어요.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3년 동안 한 달에 1cm씩 컸어요. 와. 네. 에이, 그래도 최영만 선수는 특이한 경우고. 아, 맞다. 배구 선수들 중에서도 키 큰 사람들 많던데. 진짜?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네. 작은 키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한 148 정도의 네? 작은 키로 이제 시작을 해서 시합도 거의 나가지 못했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이제 70도 안 되는 키였기 때문에 배구 선수로서는 정말 공격을 하기에 그렇죠. 운동을 하기에 되게 힘들었기 그렇죠. 때문에 그래서 뭐 중학교 때는 정말 운동을 그만둘까 또 생각을 할 정도로. 얘들아, 그런데 이렇게 말해서야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직접 진짜 키가 큰 선수들을 만나보고 올게. 그거 좋겠지? 오케이! 야, 나 갔다 올 테니까 너네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라! 잘 가. 이곳에 오면 키가 아주 큰 선수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. 저 한번 가보시죠. 와, 저기 보세요. 키들이 진짜 엄청 커요. 한눈에 봐도 쭉쭉 뻗은 긴 팔과 다리. 여러 운동 종목 중에서도 배구 선수들은 유난히 키가 큰 편인데요. 긴 다리 때문인지 달리는 모습도 시원시원하죠? 제가 한번 봤는데 선수들 키가 정말 커요. 도대체 이 선수들은 어떻게 이렇게 키가 큰 걸까요? 안녕하세요. 제가 키가 큰 선수들을 찾고 있는데요. 어떻게 이렇게 키가 크신 거예요? 운동 열심히 하면 이렇게 클 수 있어. 딱히 뭐 많이 먹으시거나 무슨 특별한 운동이 있나요? 음식은 골고루 많이 다 잘 먹은 편이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많이 탔어요. 키가 어떻게 되세요? 지금 199. 2m에 가까운 장신의 선수. 그 옆에선 민영대원이 마치 고목나무의 매미 같은 거려. 어떻게 그렇게 키가 크신 거예요? 일단 키를 크려면
물 대신 우유를 먹어야 된단다. 뭐 어릴 때 특별히 무슨 꿈이나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? 뭐